네,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18학년도 사관학교 가형 23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직선 y는 마이너스 4x가요. 곡선에 지금 뭐 하도록?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.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곡선이 뭔가 있어요. 네, 대충 그릴게요. 제가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지금 어떤 직선이 접하는 거예요. 이 곡선과. 그쵸? 그 뭔가 지금 접점이 있을 건데, 접점이 있을 건데, 사실 그 점에서의 접선이 지금 뭐란 얘기예요? 얘가 마이너스 4x가 된다는 소리죠. 아,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, 이 접점이 지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t, 요 함수를 fx라고 했었을 때, ft다라고 두면은, 이 점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4x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알수 있는 거, 이 접선의 기울기잖아요. 굉장히 중요하죠, 접선에서. 그럼 결국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이 접선의 기울기, 다시 얘기해서 F'T가 되겠죠.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야. 이거 지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. 그래서 요 F'T 가지고선,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서는 우리가 가능한 A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첫 번째 단계는 F'X를 구하는 일이 되겠죠. 그쵸. F'X, 얘는 x-2분의 1제곱, 요거 해주면, 몫의 미분인 거니까요. 요거 전체 제곱에 1 미분하면 어차피 0이 될 거고, 마이너스, 그 다음에 1 곱하기, 이번에는 분모 미분해주면 그냥 1이 되겠죠. 그쵸. 그 다음에 뒤에 a는 사라집니다. 네. 그리고 접점은 우리가 t,ft라고 뒀기 때문에, t를 갖다 집어넣어주면, t-2의 제곱분에, 마이너스 1, 요 값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,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구나. 아, 따라서 t-2의 제곱이 뭐가 되면 돼요? 얘가 지금 내려가면은 얼마가 되면 되죠? 얘가 4분의 1이 되면 되는 거겠죠. 그쵸? 따라서 t 빼기 이 값이 얘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는 상황인 거고, 그 얘기는 t 값이 2분의 5이거나 또는 2 넘어가면 2분의 3이 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t에 따라서 접점이 지금 두 개가 생겼는데, 그러면 이 지금 접점을 통해서 이 a 값을 지금 추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럼 우리의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되겠다? 이 t라는 t,ft라는 접점은요, 이 곡선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있잖아요. 그쵸? 따라서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다? 요 점은 지금 t,t-2분의 1 빼기 a 얘가 될 건데, 걔가 지금 요 직선 위에 있다. 그 식을 가지고서는 이제 a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.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. 첫 번째, t가 2분의 5였을 때는 접점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? 얘는 2분의 5, 2분의 5, 2분의 5 넣어주면은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빼기 a,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. 그쵸? 이 접점이 뭐 위에 있다? 직선 y는 마이너스 4x 위에 있다. 고식을 이제 갖다가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? 그쵸? 그래서 y 대신에 2-a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. 얘는 마이너스 4에 2분의 5를 곱해지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. 따라서 이때 a 값은,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뭐가 되겠다? 12가 되겠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. 자, 두 번째입니다. 이번엔 t가 뭐였을 때, t가 2분의 3이었었을 때요. 또 f에다 갖다 집어 넣어줘야겠죠. f에다 갖다 집어 넣어주면요, 여기가 지금 2분의 3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. 그쵸?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의 빼기 a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-a다.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근데 이식 역시 우리가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. 곡선 위에 있으면서 직선 위에 있다. 왜? 접점이니까요. 그쵸? 네, 그래서 식 갖다 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2-a가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, 그럼 마이너스 2-a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a 값은 얼마가 되겠다? 4가 되겠구나. 네, 따라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6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